동두천 시가 제44회 동두천 시민의 날을 맞이해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수 진민영 씨가 동두천 시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지난 10월 2일 동두천 시는 제44회 동두천 시민의 날을 맞이해 상패동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 이날 기념식엔 박형덕 시장, 김승호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여러 유관기관장 및 각급 사회단체장 등 주요 내빈과 공무원 및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형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에 공헌한 시민 5명에게 시민 대상을 수여하고 법질서 확립 등 8개 분야 유공시민 8명에게 경기도민상을 전수했으며 시정발전 유공시민 15명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가수 진미령 씨를 동두천시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진미령 씨는 대한민국의 대표 가수로 대중에게 친숙한 음색과 깊이 있는 음악적 감수성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진미령 씨는 동두천시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동두천시만의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진미령 씨는 앞으로 동두천시의 관광명소와 문화자선을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